안녕하세요, 랄라예요. 오늘은 로블록스 레이저 비로 탈출에 도전해볼 거예요. 구독! 오, 여기도 미스터 비스트 씨가 저를 환영하고 있군요. 게임 모드는 아직 2지밖에 안 되네요. 9개의 레이저 비로를 모두 탈출하면 25만 불을 준대요. 좋아, 안 도전할 수가 없지. 1번 미로부터 가봅시다.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? 오, 첫 번째 방은 아주 간단합니다. 레이저 미로를 통과해서 저 끝쪽에 있는 상금 박스를 터치하면 된대요. 요거 움직이는구나. 어이, 이거 무서워라. 조심히 가야겠네.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오 파악을 하고 지나가야 할까요?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정말 오 게임으로 이걸 만들어내다니. 하긴 이게 실제로 있는 게 더 게임 같지 않나요? 괜찮을까? 어, 점프! 이제 거의 다 왔어! 마지막만 집중해서 가는 거 봐. 여긴 없겠지? 오, 다 왔다. 여기 상금 박스가 있습니다. 오, 좋아. 축하합니다. 첫 번째 방을 통과하셨습니다. 오호, 두 번째 방도 당연히 도전입니다. 어떤 레이저 미로가 준비되어 있을까? 두 번째 도전! 우와! 이게 뭐야? 아, 저 옆쪽에 빨간 레이저도 서로 다가오고 초록색 레이저도 통과해야 되는구나. 어, 뭐야, 멈췄다. 이건 뛰려서 영차영차. 아, 이거 저 빨간 레이저가 사실 가운데로 다가오면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오류 났나 보다. 안 오네. 제가 그래서 두 번째 방에서 어마어마하게 실패했었는데 이번엔 통과입니다. 아, 이러면 고맙지. 축하합니다. 아니, 미스터 비스트님,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하셨나요? 다행이다. 두 번째 방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오류로 금방 통과했습니다. 오, 다음 레벨은? 오, 밑에 움직이는 발판이 있고 레이저도 움직이네요. 그래, 이번에도 끝까지 가보는 거야. 할 수 있지. 도전입니다. 도전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상금이 오, 어마어마하니까. 여긴 앞쪽으로 가야겠죠? 저기도 움직이는 레이저가 있으니까 저걸 뛰어넘고 점프! 어? 한 번 더! 어, 저 움직이는 레이저가 너무 무서운데 이거 점프해도 되나? 오, 오, 오! 다행히 두 개의 레이저를 한 번에 통과하면서 세 번째 방도 통과입니다. 좋아, 좋아. 다음 레벨도 가보자! 이렇게 파죽지세로. 어, 이번엔 뭐야, 레이저가 엄청나게 많잖아. 저 하늘색도 레이저라 닿으면 안 되는 거죠? 그렇다면 어, 언제 올지 모르겠어. 여긴 엎드려야 되나? 그래, 엎드려서 가보자. 여기 일어나야겠다. 어, 언제 저 파란색 레이저가 올지 모르니까 괜찮나? 여긴 점프해야 되는데 빨리 다시 엎드려. 좋아, 이렇게 하나씩. 오, 실제로 하려면 체력이 엄청 소모될 것 같다. 아,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파란 레이저도 피할 수 있군요. 그렇다면 파란색이 오면 엎드려서 통과하는 거야. 오,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일어날 수 없지. 오, 엄청나잖아. 이제 점프해도 되나? 여기? 점프! 안 돼! 오, 레이저 온다! 엎드려졌을까요? 오, 다행이다. 어, 여기 넘어갈 수 없다. 빨리! 조금 어려웠던 방이었네요. 하지만 네 번째 방도 통과! 이제 다섯 번째 방으로 이동해 주십시오. 갑니다. 또 어떤 미로가 기다리고 있을까? 오, 그냥 봐도 엄청나잖아. 여기는 저 원 안에 쓰라는데요? 그러면 시작된대요. 어, 이게 뭐야? 완전히 레이저에 갇혔잖아. 레이저 감옥인데? 30초 동안 어, 이 레이저를 풀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자물쇠가 나타난대요. 그걸 클릭하면 5% 확률로 이걸 열어준다는 건가요? 이 레이저 감옥을 탈출할 수 있을까? 행운을 빈다니. 어떻게 된다는 거지? 아, 이걸 누르면 5%의 확률로 레이저 감옥을 풀 수 있다는데. 어, 뭐야, 30초 거의 다 돼가는데 왜 안 열리는 건가요? 저는 탈출할 수 없는 건가요? 안 되는데. 어, 어, 빨리 눌러보자. 클릭. 어, 이제 10초밖에 안 남았어. 제발 풀려라. 언제 풀릴 거야? 5%의 확률은
안오는 콩가요? 이럴 수가. 천천히 눌러서 그런가? 아, 안 풀렸어. 어떡해. 이런. 이렇게 없어지는 거냐고? 다시 도전해야겠군요. 이 너무하네. 5%의 확률은 정말 쉽지 않네. 이번에도 나오겠지? 어, 뭐야. 한 번에? 오. 5%의 확률에 도전했는데 바로 열렸네요. 하지만 한번 실패했어. 하지만 로블록스니까 괜찮습니다. 엄청 빨리 왔죠? 왜냐면 한 번에 성공했거든요. 좋아 좋아. 다음 방으로 갑시다. 여기도. 오, 이건 발판이 있네. 여섯 번째 방은 그냥 여기로 뛰어가면 되겠죠? 발판으로? 근데 아래에 레이저 O가 있으니까. 오, 안 돼. 조심해서. 이게 조금 멀리 있는 발판도 있구나. 레이저가 오기 전에 건너가면 됩니다. 박자를 잘 맞춰서 가보자. 오, 여기 가까운 데는 더 무서운가? 지금? 오, 그렇군. 이렇게 한 칸씩 건너가면 돼요. 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. 안 돼! 오, 무섭다. 바로 앞쪽으로는 못 가겠지? 이게 시간이 빠르게 오니까. 그래, 하나씩 천천히 가는 거야. 여긴 뛰어넘을 수 있겠다. 여기도? 아, 사실 불안해서 없을 때 가야지. 그래, 하나씩 차근차근 집중해서 가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반 넘어온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도 있군요. 아까 레이저 감옥에 열쇠가 안 풀려서 고전했지만 이런 곳은 갈 수 있습니다. 레이저가 없을 때 빠르게 점프. 긴장된다. 게임으로 하는데도 긴장되는데 실제로 하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?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. 오, 참여할 수 있다면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. 상금에 도전하는 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? 집중해서. 저도 상금이 코앞에 있습니다. 저긴 저쪽으로 안 돌아가고 요 발판을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뛰면 되겠죠? 눈앞에 있다. 지금이야. 무서워. 됐다. 축하합니다. 이번에도 성공하셨군요. 당연히 성공해야죠. 이번엔 일곱 번째 방 도전입니다. 다음 방은 또 얼마나. 어이쿠. 레이저가 한가득이잖아. 여기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갈 수 있나 봐요. 그러면 저는 저 빨간색 움직이는 것보다 이 초록색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 레이저는 피할 수 있지. 여긴 엎드려서 가야 할까요? 다 할 것 같아.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이 레이저는 밑으로 기어서 지나갑시다. 오, 여긴 다시 일어나서 미로 같은 곳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되겠죠? 닿지 않게 조심! 이쪽에 출구가 보입니다. 다 뚫려 있으려나? 이건 점프해서 가자! 점프! 오, 다 왔다!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걸요? 일곱 번째 방도 통과입니다. 좋아. 이렇게 단숨에 일곱 번째 방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. 이제 다음 방으로 여덟 번째 방. 아무것도 없다. 뭐지? 그냥 뛰어가면 되나? 아, 이번엔 단 3개의 레이저만 준대요. 첫 번째 레이저. 아, 저렇게 움직이는 거고. 두 번째 레이저는? 하늘색. 바닥에 움직이는 레이저랑 초록색 레이저까지. 쉽지 않은데? 이 세 개만 피해서 가면 된다는 거죠? 뭐 간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. 어렵잖아요. 바닥에서도 오고. 안 돼. 아야. 혹시 쉽지 않군요. 25만 달러는 여기.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. 저 초록색에 닿지 않게. 조심해야 되는데. 초록색. 다행이다. 제발. 다행이야. 여덟 번째 방도 통과입니다. 저게 의식하면서 지나가려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빨리 감으로 가운데 쪽으로 자리를 옮겼더니 초록색 레이저에 맞지 않을 수 있었어. 여기는 드디어 마지막 레벨인가요? 아홉 번째 방은 모든 레이저를 다 합쳐뒀군요. 그래, 갈 수 있겠지? 도전입니다. 여기? 여기도 왔다 갔다. 레이저가 이 앞쪽으로 통과하면 되겠지? 됐다. 이 움직이는 건 올라갔을 때? 가자. 점프! 여긴 움직이는 레이저는 없겠지? 이거 엎드려서 가야 하나? 됐다. 이 앞쪽도 왠지. 그렇군.
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초록색 레이저가 있으니까 여기 괜찮나요? 점프해서 가면 되는 건가? 그래 넘어서 점프! 빨리 이 발판은 계속 움직이나 보다. 이 빔! 하늘색 빔은 어려운데? 나 사라질 때 지금! 좋아. 이제 바닥만 잘 지나가면 되는 거죠? 괜찮아 할 수 있어! 제발! 성공! 9개 레이저 미로를 모두 탈출했어요. 이제 상금이 주어지나요? 우와! 승리! 좋아! 여기 다 상금인 건가? 제가 9개의 미로를 탈출하고 받은 상금입니다. 25만 달러라고 했는데? 어마어마하군요. 우와, 여기. 다발 위에서. 돈이 이렇게 크다고? 제가 이렇게 작은 건가요? 로블록스지만 기분이 좋네요. 물론 2번 실패했지만, 3번인가? 더 많이 실패했지만 9개의 미로를 모두 탈출하고 상금을 받았습니다. 오늘도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재밌는 도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